반갑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또 구정 명절이 다가오고 있네요. 아유, 여러 가지로 아주 반갑지 않은 코로나 소식들이 자주 들리지만 여기 중소 도시 지방에도 많이 발생해요. 그렇지만 또안갈 수도 없고 안 갔으면 좋겠는데 싶기도 하지만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가야 되겠죠. 며칠 전에 제가 분갈이 했던 아이들 얘들 다 분갈이 한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얘도 얼마 전에 분갈이 했죠. 근데 아주 탄탄하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잎이 아주 건강해 보이죠. 제니도 약간 큰 분으로 제가 분갈이 해줬었는데 자리 잘 잡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잎이 이렇게 힘이 들어갔죠. 힘이 들어간 게 보이죠. 처지지가 않았죠. 햇빛이 조금 부족한가 싶어요. 햇빛이 조금 더 쬐어주면 얘가 훨씬 잎이 선명하니 예뻐지거든요. 봄 되면 조금 더 창가로 가서 약간 예 완전 이는 간접빛일 수밖에 없잖아요. 겨울은 지금 현재로서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또 비쳐서 들어오는 빛이다 보니까 빛이 약하죠. 약간의 아침 저녁 직광을 이렇게 보여주면 얘들 잎이 굉장히 선명해지고 예뻐요. 그리고 제가 이게 얘들 제라늄 키워본 지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작년부터 지금 한번 키워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삽목둥이들도 이렇게 목질화가 되기 전에 삽목을 해주면, 얘 보여드릴게요. 얘는 요 위에 자라고 있는 줄기가 완전히 목질화가 되지 않았죠. 얘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죠? 잎도 너무너무 싱싱해 보이죠? 그래서 목질화 되기 전에 이제 수영도 잡아주고 조금 이르다 싶을 때 수영 잡아주면 훨씬 더 이렇게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그만 아이 진짜 제니 이 아이는 정말 이런 무늬가 하나도 없을 만큼 연약한 채로 삽목둥이가 이제 집에서 키워진 삽목둥이 완전 그늘에서 빛이 없던 곳에서 자란 아이처럼 그렇게 연약한 아이가 저한테 왔었어요. 근데 이렇게 햇빛에 적응을 시켜주면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찍어놓은 거 보면 정말 이 잎에 이게 라인이 선명하고 이뻤거든요. 지금은 겨울이라 조금 약해요. 여기 안에 보면 조금 더 선명한 잎들이 있어요. 얘들보다 더 진하게 무늬를 가질 수 있답니다. 오늘 또 햇빛이 비쳐오니까 얘들이 또 이뻐 보여서 또 우리가 제라늄 또 보여드리네요. 얘들 자리도 잡았으니까 이제 물비료 다이소 물비료 있잖아요. 거기 100원짜리 그걸 저는 연하게 그냥 물에 타서 그냥 얘들 물줄때 딸기다라에 저면관수를 하든지 아니면 위에서 물을 주든지 간에 연하게 한 번씩 타서 주고 있어요. 또 분갈이 한 지가 오래된 아이들은 또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얘들은 지금 분갈이 한지 오래되지 않아서 조금 더뭐 영양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꽃이 피거나 또 분갈이 한 지가 조금 됐다 싶은 애들은 꼭 그렇게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또얘또안 비춰준다고 또 삐질라. 얘 삽목둥이도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너무 사랑스럽다니까요. 옆에 우리 콩분니들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햇살 비춰드는 베란다 모습이 너무 예뻐서 또 제가 또 수다를 한번 떨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최대한 즐겁게 지내봅시다. 오늘도 감사합니다.